자, 21강 1번입니다. Even a dog can be hero. 심지어 오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1944년 11월 27일에 The Allies라고 밑에 주에 달려 있죠. 자, 세계 대전의 연합군, 그냥 Allies 연합군이 launch란 말은 뭘 시작하다, 출시하다. 지금처럼 개시하다 이 말입니다. Air attack, 그러니까 공습을 개시했다 이 말. Against 어디에다가? Flygburg에다가, 독일에 있는.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 도시에 Air Raid라고 이 공습이란 말, 이 Raid에 들어 원래 급습하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자 공중에서 이제 급습하는 거. 공습 사이렌이 weren't working,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The local inhabitant, 그 지역 주민들은 would not have had a chance,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had it not been for a vocal, 시끄러운 오리가 없었다면, 어떤 오리인데 who lived in Freiburg's main park죠. 이 프라이버그의 메인 공원에 살고 있는 시끄러운 오리가 없었다면. 자, 여기서 가정법이 나오죠. 자, if it had not been for, 이래서 이거는 뜻이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순이죠. 그래서 뒤에 주어 오고 조동사 과거 오고 have pp가 오는 이러한 어순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때 이 had it for it had not been for에서 이 if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겠죠. if를 생략하고 이 had와 it not been for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if it had not been for를 before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without 가정법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뒤에 주절은 그대로 적어주는 거고요. 앞에 것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 그거 알아주시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had it not been for가 되면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가 생략된 구문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이걸 통째로 다 바꿔서 before라든지 without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would not have pp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어순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자, if절을 먼저 해석할게요. 만약에 이 Freiburg 메인 공원에 살고 있는 시끄러운 오리가 없었다면 과거에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에 없었다면 저 local inhabitant, local 그 지역의 주민들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데 시끄러운 오리가 있어서 생존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요 가정법 어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the resident, 자, 주민들은 had noticed, 알아차렸죠. that ER를 알아차렸습니다. just before an air raid죠. 공습 바로 전에 동물들이 would sometime, 때때로 begin vocalizing,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ysterically, 완전히 히스테리하게, 발작적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 주민들은 쭉 had notice 알아왔단 말입니다. 마치 뭐처럼 그렇게 애들이 소리를 지냐면 그들이 그 동물들이 어쨌든가 sense 감지하는 것처럼 as if니까 마치 뭐뭐처럼이죠. 그 동물들이 the distant 저 멀리 떨어져 있는 bombers 폭격 기를 감지하는 것처럼 발작적으로 소리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
long before the warning system이죠. 경보 시스템이 울리기 이미 전에 뭐 오리들이 그 동물들이 이미 발작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 그 주민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On this occasion, 이 경우에 although 양보절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사이렌이 실패했다. 즉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들의 자 furious 아주 사나운 맹렬한 이 squawking이라고 꽥꽥꽥꽥 거리는 소리를 얘기하거든요. 이 오리의 이 맹렬한 꽥꽥 거리는 소리가 drove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into the air raid center 즉 이 공습 대피소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불행히도 이 오리들은 was killed 수동태죠. 그 bombing 이 폭격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after the war 전쟁 이후에 when Freiburg was rebuilt 이 프라이버그가 다시 지어졌을 때, 즉 재건되어졌을 때 이 survivor,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 commemorated에서 밑에 주에 달려있죠. 기념, 이 생존자들이 기념했단 말이야. 그들의 web-footed saber, 자, web-footed, 뭐 물갈퀴 발을 가진 그 savior, 구원자들, 바로 그 오리들을 얘기하죠. 그 오리들을 갖다가 기념을 했다 이 말. With 뭐와 뭘 가지고 monument 기념비죠. 기념비를 가지고 이 말. 이 새로운 공원의 기념비를 가지고 물갈퀴 발을 가진 그 구원자 즉 오리를 기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거는 여기 나왔지만 공습 경보를 미리 해버린 오리 그래서 그 오리가 오리 울음소리로 대피하게 된 오리의 어떤 영웅적인 일화를 그린 내용이었습니다.